참회 예수님, 오늘은 12월 14일 십자가의 성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20년 전 무너진 마음과 생각이 되살아나고 있다 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지닌 생각이 수차례 바뀐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천 번 바뀌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바꾼 사람도 있을 테고 외부의 강요로 할 수 없이 바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누구도 나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자극을 준 것도 아닌데 내가 깨지고 넘어지면서 생각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종이 한 끗 차이라고 하지만 그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종이 한 장 넘기면 되는 것을 붙잡고 온 에너지를 다 쏟으며 스트레스로 넘어질 지경이 되어도 자기 생각과 마음을 놓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을 놓는 것이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좁은 그릇을 그분의 그릇에 포함시킬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놓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많습니다. 그냥 놓으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지 다른 누가 나보고 붙잡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해서 못 놓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잡고 끝까지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보실 때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건 놔야 살 수 있는데 하시면서 측은하게 지켜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가치 있는 생각과 가치 있는 마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게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신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꾸준한 작업을 하게 된 것, 그 가치 있는 생각과 마음은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어둠들이 판을 쳤지만 결국 주님은 제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년 전 만들었던 곡들을 음반에 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썩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쇄되었던 악보를 모두 찢고
태워버렸는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도 모두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를 위한 착한 가치와 착한 마음이라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치 있는 생각과 가치 있는 마음으로 살라고 귀에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